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 번호 03402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9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텐데요.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좀 장기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금 그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들어 어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게 되면 두산이 지주회사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이렇게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아래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건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있는데요. 이 두산중공업이 이렇게까지 장기 하락한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두산건설에서 시작된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이 돼요. 두산건설의 이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화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발전을 조금씩 축소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시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이런 상황도 한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자력도 줄여가겠다 이런 정부 정책과도 상반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두산건설이 상당히 이제 그 부실이 심했죠. 여기에 이제 자금 지원, 왜냐하면 자회사니까 그동안에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유상증자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 또 현물출자도 했었고, 그만한 근데 이제 그 두산건설이 계속 부실이 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원했던 금액들이 다 부실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그룹 자체 그룹 자체가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두산그룹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제 3조 원 정도의 자본 확충을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자회사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요. 자회사나 이런 것들도 매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두산 인프라 코어까지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알짜 돈 버는 회사는 두산밥캣하고 뭐 두산인프라코어 정도가 알짜 회사, 돈 버는 그나마 흑자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 알짜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근데 아직 뭐 매각이 된건 아니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확충도 하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도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야 뭐 지금 적자를 좀 줄여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신사업에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좀낼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포함한 추가급등까지 나오면서 이 종목 상장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서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것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는. 뭐 그리고 장기 하락 추세, 요뭐 짧게 보면 요 정도의 하락 추세도 지금 벗어나는 요런 지금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추세를 전환하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또는 하락의 종지부를 찍는 뭔가 이런 오늘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개인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거래량을 터트릴 수가 없어요. 거래량을 계속 터트려 갈 수가 없고, 한두 번 정도 터트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나서는 거래량이 쥐죽은 듯이 또 조용해집니다. 거래량이 조용해지면 주가가 탄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도 거래량이 엄청 터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러다가 거래량이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면 주가도 점진적으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터트리고 그다음에 거래가 없이 좀 쉬어가다가 또다시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단기적으로 크게 터진 시점에서는 약간 좀숨 고르기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 위로는 한 9,290원 정도니까 한 9,300원 정도가 되겠죠. 아래로는 한 7,150원 정도. 당분간은 주가의 시세가 아래로는 7,150원과 위로는 9,290원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이제 상승한 이유가 뭐 결국에는 이제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서 가겠다라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 그린 뉴딜 정책과도 좀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던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풍력 사업을 앞으로 영위하는 거는 맞지만, 앞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육성을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당장의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 미래에 발생할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이런 그린 뉴딜이나 이런 쪽으로 삽시간에 또 돈이 몰려 들어가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미래 가치를 지금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급등주로 보셔야 되겠죠. 위로는 한 9,300원 정도 안에서, 위로는 9,300원, 아래로는 7,150원 사이에서 당분간 요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이렇게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7,150원 정도가 아무래도 이제 최종 이 지금 거래 터진 요 자리 있죠? 요 7월 22일 어제죠. 요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지면 몰라도 이 거래량을 또 넘어서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수 있겠지만, 요 거래량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는 요 최대 거래량 터졌던 안에서 갇혀버리게 됩니다. 갇혀버리다가 주가가 만약에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약간의 숨 고르기,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아래로는 7,150원까지 보면서 흐름을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앞으로 두산중공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두산중공업은 이슈가 또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